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벨기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이 벨기에는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상은 다릅니다. 벨기에도 영국이나 프랑스 못지않게 정말로 악랄했던 제국주의 국가였죠. 그래서 오늘은 벨기에 식민지 콩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9세기 때 벨기에 왕은 레오폴드 2세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다른 유럽 사람들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식민지 있어야지 강대국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게 당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곧 강대국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에 깔려있던 시대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벨기에는 식민지를 얻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필리핀도 얻으려고 했고 여기저기 막 찔러봐요. 근데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거의 웬만한 지역은 다른 나라들이 식민지 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포기하기 싫었죠. 강대국이 되려면 무조건 식민지를 얻어야 했는데, 그래서 세계 지도를 펼쳐서 곰곰이 보다가 딱 한 군데가 비어 있는 거예요. 바로 아프리카의 콩고였죠. 이때가 1876년쯤이었는데요. 영국의 아프리카 식민지 정책인 종단 정책이 실시되기도 전이어서 사실상 미개척지였습니다. 이걸 보고 레오폴드가 딱 생각을 하죠. 여기 점령해야겠다. 여기를 어떻게든 점령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세력을 확장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레오폴드는 아주 교묘하게 이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길 점령하는 건 흑인들을 위해서 점령하는 거다. 여길 문명화하려고 점령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뭔가 동양의 어떤 나라가 생각이 나긴 하는데 패스하고요. 그래서 유럽 열강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미 개척지 탐험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미개 흑인들 내가 도와주러 가는 거야. 근데 왜? 그래? 알았어. 근데 이게 먹혀요. 심지어 기부금까지 들어올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1884년 베를린 회의에서 서양 열강들은 레오폴드 2세를 믿고 콩고에 대한 지배권을 레오폴드 2세한테 넘겨주게 되죠. 이렇게 지배권을 얻은 레오폴드 2세는 콩고 자유국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게 웃긴 게 벨기에 식민지가 아니라 레오폴드 2세의 사유지였습니다. 벨기에보다 한 80배 정도 넓은 땅이 왕 한 명의 사유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레오폴드 2세의 사유지였다 보니까 레오폴드 2세가 콩고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던 거예요. 정부와 의회에서조차 레오폴드 2세가 뭔 짓거리라는지 잘 몰랐다고 하니까 말 다한 거죠. 결국 레오폴드 2세는 이 콩고에 대해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개발하겠어요? 당연히 콩고에서 본전을 뽑아먹으려고 개발을 하는 거겠죠. 철도 짓고 콩고 지킬 수 있게 요새 짓고 항구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래서 레오폴드 2세는 어떤 뽕을 뽑기 시작했냐? 바로 상아였습니다. 상아는 지금도 상당한 가격을 자랑하는 기종품인데요. 가공하기 쉬운 소재이기도 하고 공예품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던 소재였던지라 엄청난 가격을 자랑합니다. 근데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세렝게티에서 펼쳐진 강한 야생이잖아요. 당연히 코끼리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레오폴드 2세가 이 상아를 이용해서 장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돈이 되지가 않아요. 막 다른 나라 식민지들은 몇백 몇천씩 들어오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적게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때 딱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바로 고무였죠. 콩고에는 고무나무가 국토의 절반 이상이나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마침 고무에 대한 기술 개발도 활발히 진행 중이어서 고무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었죠. 레오폴드 2세는 이 고무를 활용해서 돈을 벌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콩고에 있는 모든 원주민을 고무 생산에 투입하게 되죠. 왜냐면 이 콩고를 넘겨받을 때 콩고의 땅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노동력까지 넘겨받았으니까요. 와우. 네. 당연하겠지만 제대로 된 임금도 주지 않는 일자리를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당연히 콩고 내부 원주민들도 반발이 심했죠. 그래서 레오폴드 2세는 공포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비극의 시작이었죠. 개인별로 생산 할당량을 지정해서 맞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극악무도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할당량을 못 채운 사람을 첫 번째는 손만 자르고, 그 다음에 팔을 자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목을 자르고, 이런 식으로 극악무도한 짓을 하게 된 겁니다. 보시는 사진처럼요. 네, 상당히 맞습니다. 한번 이렇게 볼까요? 네. 끔찍하죠? 네.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연좌제를 적용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할당량을 채우게끔 했고,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끔찍한 형벌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건 아주 극히 일부만을 말씀드린 거고요. 콩고 전역에서 강간, 감금, 학살, 고문이 원주민들에게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을 전체가 학살되는 경우가 생기곤 했죠. 오죽했으면 같은 유럽 열강들도 와 좀 선을 좀 시계 넘네 이런 반응이었으니까요. 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1893년에 250톤에 불과했던 고무 수출량은 1901년에 6000톤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레오폴드 2세의 사유지였던 만큼 콩고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이 레오폴드 2세의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통계마다 다르긴 하지만 1885년 콩고 자유국이 출범한 이후 3천만 명이나 달했던 인구는 900만 명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도 레오폴드 2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최소 몇백만 명까지 되었다는 것이었죠. 뭐 이렇게 계속 끔찍한 학살
학살과 고문이 자행되었는데요. 근데 콩고에서 이런 끔찍한 학살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카메라의 발명과 함께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잡지도 나오고 그걸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자 벨기에 정부에서도 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도를 너무 지나쳤다라는 걸 자기들도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벨기에 정부에서는 레오폴드 2세의 콩고 식민지를 국가 식민지로 만드는 걸로 합의를 보고 콩고는 최종적으로 벨기에령이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나아진 게 있냐? 나아진 건 딱히 없습니다. 예, 똑같아요. 원주민들의 고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계속해서 강제노동을 통해서 공을 얻어냈거든요.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벨기에 식민지였던 콩고는 1960년대 급진적인 독립운동이 발생하면서 독립을 맞이하게 됩니다. 벨기에 식민지가 된 지 75년 만이었죠. 하지만 그 75년 동안 수많은 콩고의 원주민들은 벨기에 사람들에게 의해서 고문과 죽임을 당해왔었고요. 앞으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